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성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타이베이 푸드 엑스포에서 한국은 4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엑스포는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음식과 음료 회사가 참가하는 대만 최대의 음식 전시회입니다. 애토와 여러 지방 자치단체들은 협력하여라면 간식, 소주, 떡볶이 소스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인 한국관을 설립했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의 한옥 스타일 부스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한국 라면은 1,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만의 전통 아침 음료 두장과 비슷한 한국산 두유는 풍부한 콩맛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과일 소주는 현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K푸드는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K푸드 수출은 6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은 32% 증가한 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식품 제조업체들은 각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요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성공은 한국 식품 산업의 혁신과 국제적 확장 역량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K푸드가 문화 교류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